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인텔 타이거레이크 노트북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14인치의 아주 가벼운 노트북 한 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주현테크의 슈퍼플라이 J9ST 모델이고 이 슈퍼플라이는 전작에서도 굉장히 좋은 가성비와 가벼운 무게로 그램킬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이번에 타이거레이크를 탑재하고 새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제품 슈퍼플라이의 디자인과 스펙, 성능, 스피커 소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디자인은 전작과 동일하고 역시 마그네슘을 사용해서 굉장히 가벼워요. 색상은 쿨 그레이로 메탈 느낌이 나면서 전작과 마찬가지로 리드 외부에는 이렇게 로고 없이 깨끗한 모습입니다. 제품의 크기는 전작과 동일하지만 무게가 약간 늘었어요. 실측 기준 1103g 정도로 여전히 굉장히 가벼운 편이죠. 디스플레이는 14인치에 좌우 베젤 6mm, 상단 베젤 8.3mm 정도 되고 로고 인식 굉장히 편리한 IR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힌지는 게이밍 노트북처럼 강하진 않지만 14인치 경량형에 맞게 적당한 힘으로 잡아주고 있고 이렇게 쉐어 모드를 지원해서 180도로 펼쳐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화면을 쉽게 공유해줄 수 있습니다. 키패드는 10키가 없지만 펑션키 조합으로 숫자 패드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고 백라이트는 화이트 색상에 5단계 밝기로 조절이 되어 14인치라서 키캡이 큰 편은 아니지만 키감 간격이 적당하고 키스트로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키감은 괜찮은 편입니다. 포트의 구성은 썬더볼트가 새롭게 추가됐고 여전히 PD 충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좌우에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요. 내부는 경량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만 있어 보이고 램과 SSD 모두 추가 슬롯이 있어서 확장도 자유로운 편이에요. 부품들을 자세히 보면 일부 변화는 보이지만 배터리와 쿨링 시스템, 스피커까지 전작과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CPU는 인텔 11세대 타이거레이크 i7 1165 G7이 들어가 있고 램 16기가, SSD 512기가가 기본 사양입니다. 디스플레이 역시 14인치에 NTSC 72%, 최대 밝기 340 칸델라를 가지고 있고 배터리는 74W에 상당히 가벼운 DC 어댑터가 들어가 있고 PD 충전 역시 지원합니다. 디자인과 스펙은 간단히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 벤치마크와 게임을 통해서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SD는 PCIe 4.0을 지원하고 순차 최대 읽기 4875메가, 쓰기 2500메가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최신 고성능 제품들과 비교해서는 약간 떨어지지만 이 노트북의 사용성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좋은 SSD가 기본 탑재되어 있네요. 시네벤치 역시 싱글코어가 강한 타이거레이크의 특징이 나타나고 두 버전에서 멀티코어 기준 각각 1900점대와 4700점대가 나왔어요. 싱글코어는 550점 이상으로 예상대로 잘 나왔는데 멀티코어에서는 좀 아쉬운 점수죠. 물론 이런 벤치 테스트는 CPU 부하가 굉장히 높게 걸리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최대 온도가 98도, 평균 온도가 80도 근처고 초반에 계속 90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로틀링과 전력 제한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점수가 좀 약간 낮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는 피직스 13000점대, 그래픽 3894점이고 타임스파이는 CPU 4300점대, 그래픽 1202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픽은 확실히 10세대 아이리스 플러스보다 많이 개선이 됐고 지금은 거의 뭐 MX350에 좀 근접한 점수죠.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해외 벤치랑 비교해보면 역시 점수는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번엔 프리미어 프로 인코딩을 해볼게요. 테스트에 사용된 영상은 10분 28초 FHD 영상이고 인코딩에 걸린 시간은 18분 4초 정도가 걸렸어요. 램의 차이 때문인지 i5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줬지만 기대했던 i7의 성능을 생각해보면 약간 아쉬움이 남고 AMD나 인텔이나 내장 그래픽이 모두 좋아졌지만 프리미어 프로 인코딩에 있어서는 여전히 외장 그래픽이 들어간 노트북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롤은 이제 내장 그래픽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죠. 어떤 옵션에서도 평균 60프레임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롤은 플레이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피파 온라인 4도 가장 높은 옵션에서 60프레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역시 플레이하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오버워치급만 가도 내장 그래픽으로는 좀 힘들어요. 풀 HD 해상도에서 렌더링 스케일 100%일 때 가장 낮은 옵션으로도 60프레임이 안 나오고 렌더링 스케일을 50%나 해상도를 HD로 바꿔야 60프레임이 나오기 때문에
오버워치는 PC방에서 하는 걸로. 화면 밝기 100%의 배터리 절약 모드에서 유튜브 연속 재생은 10시간 30분 정도를 사용 가능했고, 벤치마크나 인코딩을 계속 돌리면 2시간 반 정도 조금 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건 화면 밝기가 100%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나온 거고, 실제 사용할 때는 화면 밝기를 좀 낮추고 여러 작업을 좀 같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긴 시간을 사용하겠죠. 근데 전에 테스트했던 67W 시에 르누아르 4500이 한 10시간 50분 정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쨌든 배터리 러닝타임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 방은 PC나 노트북을 모두 껐을 때 테스터기에 약 29dB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상대치로 참조해 주세요. 이 정도 소음은 팬이 최대 속도로 동작할 때의 소음이고, 쿨링 팬이 좀 작기 때문에 이때는 소리가 좀 날카롭고 좀 크게 올라오죠. 그래서 소음과 발열을 정리해보면 배터리 모드에서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는 괜찮은 편이지만, 전원을 연결하고 성능 모드에서는 소음과 발열 모두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타이거 레이크 자체가 저전력이지만 전력을 좀 많이 쓰는 게 있고, 이 제품 자체가 워낙 경량화에 초점을 둔 제품이고 하판에 별도의 에어홀이 없기 때문에 발열 저해에 좀 어려움이 있고, 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 보여요. 스피커 유닛이 작기 때문에 저음이 굉장히 약하고 전체적인 소리는 그냥 보급형 노트북에 들어가는 정도의 소리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최대 볼륨에서도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고, 뭐 어쨌든 좀 아쉬운 스피커 소리지만 다음 제품에서는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타이거레이크가 들어간 슈퍼플라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시나 가장 아쉬운 거는 i7의 성능을 최대한으로는 끌어내지 못했다는 부분이에요. 뭐 그렇지만 굉장히 가벼운 무게와 좋은 디스플레이, 대용량 배터리에 썬더볼트까지 추가되면서 슈퍼플라이의 장점은 그대로 잘 계승하고 있죠. 그래서 휴대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기본 구성도 좋고 가성비도 좋기 때문에 여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빠이.